오는 2022년 개봉을 목표로 2월 촬영이 시작된 디즈니의 실사와 인어공주. 제작 출발점에서부터 원작의 캐릭터와 전혀 다른 비주얼의 캐스팅 논란에 이어 최근 유출된 촬영 현장 사진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제작 초기부터 캐스팅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실사와 인어공주. 원작의 주인공인 에리얼은 붉은 머리칼에 백인 피부를 가진 인어이지만 캐스팅에 낙점된 건 흑인 배우였던 할리 베일리였기 때문인데요. 이 캐스팅을 두고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이건 캐스팅이 원작과 너무 다르다며 많은 팬들의 반발을 사기 시작. 그 후 최근에는 인어공주의 촬영 장면이 유출되었는데 바닷가에서 쓰러진 왕자를 에리얼이 발견해 두 주인공이 처음 만나게 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추측되는데요. 수중 쇼트를 입고 있는 에리얼 역의 할리 베일리와 에릭 왕자 역의 조나 하워킹은 촬영 내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친근한 케미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즈니의 강행군에도 현재 몇몇 네티즌들은 실제로 보니까 더 충격이다, 내가 알던 인어공주는 어디 갔냐는 등 다소 부정적인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네요.